왜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는 건 줄 알았어, 이거. 와사비를. 그래서 나 이만큼 얻어 먹었잖아. 사신적이. 여러분들, 케찹, 이거 토마토 케찹,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좀 이상하면 소금 조금 넣으면 돼요. 설탕 넣지 마시고요. 소금도. 뱃속에 들어가면 또 괜찮아요. 코스코를 걸어 댕기는 남자, 또 코스코 상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상품보다는 저희가 항상 재구매하는 상품군을 모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매지부 스튜디오에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코스코에서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써본 것들 중에 강추할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넌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나왔어? 아, 이거보다 더 많은데. 네. 여기 아직 한 가득 있거든요. 요만큼만 일단 빼놨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저희 집에는 방 하나가 코스코 제품으로 가득 채워져서 제가 언젠가 야매 코스코 하나 오픈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코스코의 딸입니다. 나는 사실 먹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단순해져, 나이 먹으니까. 근데 쓰는 물건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 가지고 왔어. 저거 용. 회전용. 요거는 우리 한국 식탁이 좀 좁잖아. 아, 네. 이거 외국에서 뭐 이제 칩 넣고 뭐 소스 넣고 막 이러지만 월남쌈 할 적에도 좋다. 그렇겠다. 네. 또 반찬을 이렇게 놓고 단순하게 앉아서 먹을 적에도 저쪽에 앉는 사람 젓가락 이렇게 안 하고 쫙 이렇게 돌리니까 너무 우아하네요. 편리합니다요. 네. 근데 이거 비싸지도 않았어. 근데 한 3만 원 돈도 안 된 것 같았어. 와. 근데 너무 오랫동안 지금 거의 내가 한 4년을 쓰고 있는 것 같아. 혹시나 이게 다시 들어오면 여러분들 이런 거는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은. 코스코 그릇 제품은 한번 들어오면 같은 제품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비슷한 아이템들이 들어올 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집트의 빵. 속에다가 야채 샐러드 넣어서 같이 먹는 거. 너무 이거 구수하고 어른들 입맛에 특히 좋고 하나를 자르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하나 먹기 부담스러워. 요거를 반을 잘라서 딱 굽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열려요. 가운데가 이렇게 홈이 있잖아. 거기에다가 에그 샐러드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어놨다 그냥 퍼서 넣든지 불고기 백반을 하려고 했다가 만들어 놓은 고기도 여기다 넣어서 애들 그냥 주면은 너무 좋고 그냥 급할 적에는 치즈 한쪽 넣고 잼만 넣어가지고서는 내가 그 어신 갈 적에 바닷가에 가져갔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전부 다. 양이 너무 많잖아요. 얼려요. 두 개씩. 두 개씩 해서 얼려서 필요할 때 딱 쓰면 돼요. 많지 않아요. 아, 또 제가 케첩. 아이들은 이거 절대 품목이지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저희 남편이 유튜브를 보니까 이 케첩이 토마토를 먹는 것만큼 건강에 좋다고 나왔대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된다는데 저는 이 단맛이 나는 좀 싫어. 그래서 뭘 샀냐. 여기 이 파란 할라피뇨. 네, 멕시칸 고추입니다. 약간의 매운맛을 넣어가지고 이 단맛을 잡아줬어요. 감자튀김 같은 거 먹을 때도 이게 매콤하니까 그 느끼함을 잡아줘서 저희도 케첩은 할라피뇨 있는 걸로만 먹는 편이에요. 이는 메이플, 카카오, 시나몬. 근데 지금 만원 세일해.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놀라? 이거는 단품으로 팔지 않았고 한 3개인가? 그렇게 해서 세트로 선물처럼 판매를 해가지고 산 건데 맛도 이렇게 여러 가지거든요. 좀 약간 고급스러운 맛? 좀 비싸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래놀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그라놀리지 제품을 꼭 먹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 코스코에서는 이미 철수를 했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있고 홈쇼핑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희처럼 3개 묶음으로 사지 마시고요. 낱개 포장이 있으니까 낱개로 한번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시면 구매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요거트에다가 같이 넣어서 먹는데 저는 그릭 요거트를 좋아하는데 이 정도 완전 찐 꾸덕한 그릭 요거트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엄마랑 아빠가 좋아하셔서 그릭 요거트는 그리스 요거트라고 해서 그릭 요거트라고 부릅니다. 이 요거트의 장점은 꾸덕하다 보니 포만감이 있고요. 장 건강, 뇌 건강,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요거트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코스코에는 얼마인지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2만 얼마 아니에요? 전혀 지방이 없다고 써있는 플레인 엄청 좋대요. 맛도 이게. 그냥 평범한 맛이고 이제 요거트가 좋다고 사람들이 해서 요거트를 많이 먹는데 어떻게 보면 요거트는 설탕 덩어리라고 봐야 돼요. 맞아 맞아 요거트. 일반 요거트. 요거트 그래서 나 그런 요거트는 안 먹어. 스윗하지 않아요. 여기다 언스윗이라고 써있는데 정말 오리지널 그 자체로 밀크 못 드시는 분들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견과류 대신에 이렇게 한 잔 드시면 좋고 여기에다 맛이 좀 이상하면 소금 조금 넣으면요 소금을 넣으면요 훨씬 맛있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커피 원두에다가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라떼처럼. 제가 언젠가 소개 한번 드렸었죠. 저는 프로틴을 마실 때 아몬드 우유를 함께 타서 마신다고. 이유는 저는 우유를 마시면 폐아리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 셀렉스를 저는 왜 마시게 됐을까요? 보통 우유를 먹는다, 우유 제품이다 그러면은 유당 때문에 나는 우유를 못 먹습니다 이런 분들이 네. 있어요. 네네. 근데 요거는 유당을 완전히 분리해서 제거해 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아주 속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분리 유청 단백질입니다. 현대인이 주식처럼 먹는 건강 식품이 있다면 뭘까요? 저희 집은 이렇게 많은 건강식품을 먹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열심히 찾아 먹는 식품은 역시 단백질, 프로틴입니다. 물론 비타민과 유산균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한민국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드시는 프로틴은 이 셀렉스가 아닐까요? 셀렉스 말고 저도 여러 가지 뭐 외국 것도 먹어보고 국내 다른 기업 것도 먹어봤는데 먹다가 그 한 통을 다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금방 맛이 물려서 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근육이 소실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매일 쇠고기 혹은 돼지고기를 500g 이상 먹어줘야 필요한 단백질을 채울 수 있다는데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문제겠죠.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7-8명이 단백질 부족이라고 합니다. 사실 나이 먹으면은 제일 무서운 게 근육 손실이거든요. 네. 이게 근육이 손실되면은 물론 염증도 생기지만은 일단 혈액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근육이 짱짱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운동은 열심히 해. 근데 운동하기 전이나 후에 꼭 먹어야 되는 이 프로틴 단백질을 안 먹으면은 운동 하나만 해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날씬해졌거든. 근데 몸무게는 똑같아. 뚱뚱했을 때하고. 그러면 그건 뭐야? 체지방은 빠지고 이제 근육량. 근육량이지 네. 그거. 아니 집에서 음식을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해. 전 들깨가루 매니아여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들깨가 들어간 모든 메뉴를 다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넣을수록 더 맛있잖아. 맞아. 네. 지난달에 부추 들깨 무침 소개해드렸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시피 공개합니다. 우선 원재료 부추와 양파가 필요하겠죠? 식초를 2큰술 넣습니다. 설탕 약간, 매실청도 넣고요. 요건 황매실청. 고소한 향을 위해 참기름, 통깨도 살짝, 매콤함도 있으면 좋겠죠? 청양고추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죠? 들깨 팍팍. 그냥 집에 있는 양념만으로 정말 고소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는 부추 들깨 무침입니다. 뭐하세요? 캡처하셔야죠. 사실 이 셀렉스에서 이 단백질하고 이 프리바이오틱스하고 광고를 해달라고 왔을 적에 사실 저는 이 셀렉스 프로틴은요 제가 건강방송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거는 오케이를 했는데 이 썬파이버는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해? 잘 모르는데 난 먹어보지도 않으면 잘 안 해요 그랬더니 이제 요거를 한 통을 보내주셨어.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이제 먹어보고 제가 조문합니다 그랬는데 조문합니다가 아니라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광고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달라기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6개씩 한 박스가 돼 있는 거를 6박스를 그냥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걸 먹는데 이제 우리가 아침에 야채 주스를 먹었더니 이상하게 자꾸 설사같이 변이 묽은 거야. 그런데 우리 남편도 그러고 저도 그래서 나 이거 먹으니까 잡아주는 것 같은데 당신도 이거 먹어봐? 그랬더니 오 이거 진짜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 혼자 먹으면 한참 먹을 거가 요새 휙휙 나가고 있습니다. 곧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들으셨죠, 셀렉스팀? 이거는 이름이 선파이머 프리. 프리바이오틱스. 장에 유익균 증식을 해주고 배변도 잘 되게 해주고 혈당도 잡고 콜레스테롤도 잡는 거네. 메일유업 독점이고요. 식약처가 인정한 구아검 가스분해물 100%입니다. 주스나 샐러드에 넣으면 좋고요. 선파이버 프리바이오틱스는 고열에 강하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에 넣어도 성분 변질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맛 하나도 안 나지? 이걸 넣었어? 응. 이거 넣는데 맛이 나 안 나. 나 몰랐어. 어머머머머. 그동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맑게 됐습니다. 맑게. 이런 건강식품 좋기는 한데 늘상 쌓아놓고 사실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최근 저희 집은 주방에 한 통, 식탁에 한 박스를 놓고 음식에 뿌려 먹는 습관을 붙이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아무래도 캔을 사용하고요. 외출할 때는 스틱형이 좋겠죠. 물 마실 때도 선파이버 프리바이오틱스를 타서 마시곤 합니다. 장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혈당이 올라갈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콜레스테롤 잡아야겠죠? 그럼 오늘부터 셀렉스 선파이버 프리바이오틱스를 권해드립니다. 어디서 사냐고요? 이젠 아시잖아요. 더보기란. 구매처 넣어놨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금액으로 내고했습니다. 야매주부 사실 준비한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 더 재미있는 상품군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는 꼭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칩니다.